일단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기쁘고요. 또 작년에 그 챔피언 타이틀을 아쉽게 놓쳤기 때문에 더 배 이상으로 기쁜 것 같아요. 또 기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챔피언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뭐 보이는 곳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에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너무 또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네. 아직도 너무 네, 그 기쁜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며칠 지났는데도 네. 사실 엑스타에 오기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스는 조금 컨택이 있어야지 레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스토카 경기 참가하면서 아 부딪히지 않고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레이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은 컨택이 있는 그런 레이스 스타일이었다면 엑스타에 오고서부터는 부딪히지 않는 레이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 BMW 드라이빙 센터의 인스트럭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정도. 뭐 레이스카를 타는 건 아니지만 트랙에서 계속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 리듬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뭐 남자들은 다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네, 뭐 애기도 성인도 다. 근데 좋아했었는데 그 부모님께서 카트라는 그 자동차 미니 레이스카가 신문에 이제 나온 걸 보고 한번 타볼래라고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물어봐 주셔가지고 타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이제 데리고 카트장에 데려가서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재미가 있고 흥미를 가지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레이싱 카트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합을 출전하게 됐는데 거기서 꽤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첫 번째 꿈은 이룬 것 같아요. 이 어려서부터 한국 최고의 그 레이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스토카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1차적인 꿈은 이룬 것 같고요. 이제 2차적인 꿈은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저만의 어떤 그런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또 좋은 선수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네,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